2016년 인구 센서스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서울에 사는 40대 초반 남성을 한번 묘사해 보세요. 그럼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결혼을 했을 거고 그리고 자녀는 한둘 있을 거고 거주 형태는 아파트일 거고 그러니 그 나이를 역산해 보면 애 교육비, 사교육비가 많이 들 거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사실 그게 전형성이 있잖아요. 전형. 네. 근데 제가 놀랐던 건 2016년 약간의 숫자는 틀릴 수 있어요. 2010년 인구 센서스 봤더니 서울 거주 40에서 45세까지 남성 중에서 44세 초반 44세 남성 중에서 거의 28%가 비혼 상태입니다. 그렇죠. 제 주변에도 많아요. 비혼 상태니까 아예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고 갔다 왔을 수도 있고 그러니 1인 가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서울 사는 중년 남성 40대 초반의 삶을 묘사해 보세요 했는데 4분의 1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가정을 이루고 뭐 어울려 살아도 혼자 사는 게 본질적인 사람의 삶의 양태인데 플러스 이미 인구 통계학적으로도 혼자 산다는 게 이게 단순히 젊은이의 1인 가구의 문제만은 아니게 됐다. 그렇죠. 그거를 상징한다고 생각해서 아까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어떤 시간이라고 했죠? 완벽해. 완벽해. 스스로 완벽해진다. 혼자 지낼 때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면 인생은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혼자 있을 때 혼자 있길 때 뭐 삼가하라 신독. 응? 그때야 뭐 혼자 있으면 할 게 뭐 있었겠어. 지금이야 할 게 많죠. 혼자 있어도 사실. 그러니까 이때 풍요라는 건 꼭 물질적인 얘기만 아니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아주 중요하고 따라서 1인 시대, 1인 가구 시대의 어떤 비즈니스는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물론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게 할 거냐를 제안해주는 그런 시간의 모습을 제안해주는 비즈니스가 각광받을 수밖에 없고 돈을 벌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고 유튜브도 그렇게 비즈니스가 진행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거주 형태가 혼자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죠. 혼자 지금 비혼으로서 혼자 살면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제 실제 주거 형태가 혼자인 사람들한테 먹히는 뭐 인테리어 쪽이 됐든 뭐 간편 조리식집 쪽이 됐든 제가 이따 마켓컬리나 뭐 헬로네이처 얘기를 좀 드릴 건데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진짜로 어떤 소비들을 좀 하나요? 그러니까 이건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혼자 사는 것, 경제활동이라고 보면 그 솔로 이코노미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솔로 이코노미 특징이 4S다. 스몰. 뭐 그건 당연히 혼자 사는데 뭐 작아야겠지. 두 번째 스마트. 그럼 스마트는 그 어떤 소비나 그거 자체가 스마트 되지만 그 스마트 이런 디바이스의 문제도 있을 거고. 세 번째가 서비스예요. 그러니 쿠팡의 로켓 배송이 1인 가구한테 각광받는 건 이런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그리고 네 번째가 셀피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기적이라는 뜻이지만 뭐냐면 자기 만족을 극대화하는 소비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게 다 맞는 거야. 옛날에 왜 우리 유한계급 이런 거 배웠어요. 한은 쉴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쉴 수 있는 시간, 농땡이 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계급, 유한계급이에요. 영어로 레저 클래스, 레저 클래스. 그 유한계급이란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베블렌의 베블렌. 그 양말 한 얘기 중에서 과시적 소비, 현시적 소비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유한계급이 생기는 그런 시대 상황에 맞춰서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 소비가 되는 게 이게 보인다라고 했어요. 저는 솔로 이코노미에서 셀피시가 변형된 형태의 과시소비인 거예요. 그 과시소비는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는 타인 지향의 나 이런 거 있어 라는 거지만 지금 솔로 이코노미 셀피시는 과시형 소비하고 맥락은 비슷한데 아까 제가 타인 지향에서 자기 지향 시대로 간다. 자기 만족의 극대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별로 없지만 예를 들어 집도 못 사고 차도 안 사. 대신에 나 운동화 이거는 400만 원치를 해야 되겠어. 그거는 꼭 과시형 소비는 아닌 거죠. 자기 만족 극대화 소비. 스몰하다, 스마트하다, 서비스, 맞춤 서비스 해야 된다. 그다음에 셀피시하다. 그 다 해석될 수 있는, 설명될 수 있는 키워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언뜻 그 기초회의할 때, 그 사전회의할 때 우리 저 흥 소장이
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쿠팡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저희가 주로 얘기할 때 황영의 어떤 깊은 지식과 막 외국 사람들 이름 나오고 뭐 제록스 같은 느낌의 옛날 얘기도 좋은데 그건 황영답게 하시면 되고 우리 주변에 있던 얘기들을 야 진짜 이걸 보니까 이 장면을 보니까 진짜 이런 시대구나 이런 트렌드가 확실히 보이고 이렇게 적용을 해야겠구나 그 얘기를 해보자고 치면 마켓컬리 아세요? 아 알죠. 전지현 이번에 광고하는 거 모르셨잖아요. 몰랐어요. 마켓컬리가 670억 3G C 투자를 받았나 봐요. 보통 이런 데들은 이제 투자를 받으면 확 좀 정량적으로 확 키워야 되기 때문에 광고를 하죠. 매스미디어 광고, TV 광고를 딱 때려버리죠. 타겟도 워낙 맞으니까. 꼭 1인 가구를 위한 건 아니지만 주부들을 위한 거기도 한데 얘네가 이제 가져온 컨셉이 샛별 배송이거든요. 쿠팡이 뭐죠? 로켓 배송. 로켓 배송. 얘네는 샛별 배송. 알죠. 그거 거기까지 갑니다. 아까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인데 형, 그 과시적 소비, 셀피시 그거 얘기할 때 그 뜬금없이 지금 생각이 났는데 탕진잼이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그건 우리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뭔데? 쉽게 말하면 돈 쓰는 잼인 거죠. 그거 늘 이거 30년 전부터 그 잼이를 알던 사람이야. 탕진은 많이 해왔어요. 계속 줬어. 탕진하다 가끔 없을 때 이제 우울해지고 SNS도 안 하고 자랑할 게 없다고. 자랑을 하지 마.